반갑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최양주입니다. 제가 작년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를 끝나고 달리가 멋지게 그림 한 장을 그려줘서 이 그림과 함께 1년 후에 돌아오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2023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인공지능 그림 실력이 1년 사이에 일취월장했습니다. 저건 1년 전 그림이고요. 아시다시피. 예. 근데 그 1년 동안의 스타트업 생태계 그리고 둘러싼 환경 변화도 사실은 그만큼 다이나믹했던 것 같습니다. 예. 스타트업 생태계 겨울잠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생태계 내부에서는 혁신이 재점화되고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글로벌 역학관계들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도 겨울잠을 자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스타트업들은 매출이나 수익이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밸류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자 유치를 한다고 부단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들도 그 유례 없이 사후 관리를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쏟았고요. 그리고 큰 손실을 감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벤트 호라이즌은 노래 제목이 아니라 지난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변하는 키워드 같았습니다. 네, 이런 혁신의 변곡점에서 올해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는 네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쪽에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살짝 옮겨도 될까요? 네, 그 일단 그 투자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올해 1.4분기에 투자 규모가 8,800억 원 정도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이게 비단 우리만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게 글로벌 상황인데 뭐 집계 기관마다 조금의 수치, 정확한 수치는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투자 실적을 한번 쭉 봐봤는데요. 그 작년 우리 신규 투자 규모가 13.6조였습니다. 그 전에에 비해서 한 20% 감소를 했고요. 글로벌 상황은 30에서 한 35%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게 시차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어찌됐든 작년 저희의 감소폭은 글로벌 대비해서는 적었습니다. 근데 연도별 추이를 보면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작년이 줄어든 거라기보다는 21년이 과도하게 과열이 됐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게 잘 안 보이시게 제가 그렸는데 그 미국의 그 투자 상황입니다. 저희랑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재원은 상황이 어떤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작년 기준으로 벤처 투자 조합의 약정 총액이 51조, 그 다음에 신기술 투자 조합이 투자 잔액 기준으로 한 18조 원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저희가 연간 투자했던 피크를 쳤던 21년 전 연간 투자액이 17조 원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국내 드라이 파우더는 1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도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의 드라이 파우더가 남아있다는 거고요. 재밌게도 이거는 글로벌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투자 재원은 어떤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신규 펀드 결성 규모가 17.6조로 집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렇게 곳간에 자금이 쌓이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진짜 다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좀 고민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타트업들에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금고문이 열릴 때까지 버티면 된다라는 희망이 될 수는 있는데요.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중에 고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벤처 캐피탈들이 운영하는 자금 중에 상당수는 그 운영 기간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는 자금들입니다. 사실 벤처 캐피탈들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뭐 당연히 지금 밸류에이션이 크게 조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생각 안 할 수 없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투자 수익률 열심히 이제 계산들을 하시면서 사실은 금고문을 언제 활짝 열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중기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그 21년이 투자 수익률 보면 중기부에서 발표한 21년이 12.4% 정도의 이제 수익률을 보였고요. 청산 펀드를 분석을 해본 결과 그리고 작년에는 한 10%대로 이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결국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서 리스크는 사실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리턴이 이제 줄고 있으니 VC들의 고민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벤처 캐피탈 협회에서 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국내 투자사 중에 79%가 지금 투자 여력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투자사 사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스타트업들 뿐만이 아니라 벤처 캐피탈들도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우리만의 상황일지 아니면 글로벌 상황은 어떤지 사실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지난 스타트업 생태계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들었지만 이 글로벌 상황은 지정학적 관계 변화가 민감해졌고요.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생태계 컨퍼런스에서는 계속 해외 생태계 중에 새로운 생태계들을 지속적으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올해만큼은 이 주요국들, 예, 서로의 관계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스타트업 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그, 일단, 벤처기업협회에서 운영하고 계신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의하면 등록되어 있는 벤처기업 수가 작년 기준으로 한 3만 5천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벤처 투자형 벤처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5,800여 개 정도, 5,624개사 정도고요. 전해에 비해서 한 40%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앞서서 보셨겠지만 투자 재원도 증가하고 있고 스타트업 수도 증가하고 있고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금 체격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 캐피탈들이 그랬듯이 체격뿐만이 아니라 체력이랑 체질도 한번 살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요 기업들의 그 전국 분포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분포를 봤는데 그 서울, 경기, 인천, 예, 수도권이죠. 여기에 전체 벤처 기업들이 65% 예, 자리를 잡고 있고요. 특히나 벤처 투자형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77%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이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이 기업들을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사실 다양성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그냥 도표로 시각적으로 보시기에도 업종이나 성별 측면에서는 굉장히 평준되어 있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한국 생태계가 글로벌화되기 위해서는 자금이나 인재,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교류가 활발해져야 되고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예, 우리의 생태계는 특히나 인재의 인바운드에 대해서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 여기 계신 임종욱 실장님을 비롯해서 중기부에서도 많이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다양성은 그 혁신을 넘어서 이제 수익성과도 직결된다라고 계속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올 1월에 CTA에서
발표한 혁신 점수를 보면 한국이 그 다양성 측면에서 B라는 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생태계 질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정말 다양성을 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예, 그 예, 이 국적 그리고 성별, 업종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이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오후에 모셨고요. 아, 다음 세션에 모셨고요. 특히나 그 지역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오늘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여기 예, 전라북도의 도지사님께서 직접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고요. 저녁 네트워킹 시간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스타트업 생태계를 쭉 둘러보면 사실 겨울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 스타트업계의 도전들은 점점 더 볼드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거대 조직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거대 문제들에 스타트업계에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일단 스타트업들 중에는 그 항공우주나 반도체, 특히 우리나라가 좀 취약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의 활약이 눈부셨고요. 그리고 기후나 인구나 도시와 같은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이 스타트업계가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우리가 스타트업 방식으로 풀어보겠다라고 예, 벤처 캐피탈들 스타트업계가 나서고 있고요. 특히나 저 유엔 같은 경우에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예, 스타트업을 통해서 도시 문제 해결하는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유엔이 스타트업과의 접점을 가진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 그분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 예, 스타트업 혁신에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걸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인공지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작년 11월에 결국은 우리한테 이 무한한 가능성을 대중과 소통을 하기 시작한 거는 스타트업이었죠. 그리고 그 무한한 가능성 위에서 지금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혁신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이 사실은 웹이나 모바일, 작은 파도일지 사실은 이때도 큰 혁신 파도였습니다. 근데 더 크게 나가서 이게 농업화 혁명, 산업화 혁명, 정보화 혁명의 거대 파도일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퀘스천에 답하는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크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뜨거운 시선을 받았고요. 정부에서도 이에 화답하듯이 지원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스타트업과 스타트업 관계자분들 모시고 담대한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끝으로 이 생태계의 미래를 위해서 뿌려주고 있는 혁신의 씨앗들도 1년 동안 특이할 점들이 있어서 인재 측면, 자금 측면, 그리고 법인 측면, 개인 측면에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사실 선진 생태계에 비해서 조금 역할이 작았다라고 생각했던 국내의 대학이 이제 기술 지주 창업 지원단을 넘어서 창업 대학까지 설립하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자금 측면에서 뭐 앞서도 실리콘밸리 뱅크 이야기했지만 그 사실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혁신 금융에 대한 존재감을 알게 됐다라는 게 중요한 그 시사점이었던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스타트업이 이 혁신금융에 도전을 하고 있고 정부도 그 벤처 대출과 같은 또 다른 혁신금융 제도를 제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지금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대기업들을 비롯한 기존 기업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기업 벤처링 활동들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역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기업들이 사실은 다가 아니고요. 여기 표시 안 돼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을 만큼 기업 벤처링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기업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사실은 저기 우측 하단에 보이는 게 정부의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업들인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할 것도 없이 예, 사내벤처를 운영하는 등록된 기업만 해도 73개라는 수치입니다. 끝으로 시대마다 혁신 뒤편에는 구루들이 있었습니다. 예, 스타트업 생태계도 당연히 업이 정의되지 않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역할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네 분을 모시고 혁신의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는 내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더 진화된 모습으로. 감사합니다.